이제 사망자 151명 중에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45명의 경우 처음에는 모두 체육관으로 안치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병원으로 다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. 현장에 이 체육관 현장에 있던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지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. 박 기자, 앞서 이제 오전 7시쯤 체육관에 있던 시신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했는데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현장은 지금 체육관 앞에선 시신이 모두 이송이 된 상태고요. 예.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체육관 앞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이나 또 자녀를 찾으러 온 가족, 또 친구들이 발을 둥둥 구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. 경찰이 체육관에 안치된 시신을 확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예. 구급차 45대가 시신 한 구씩을 실어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거나 어디로 가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. 예, 지금 아마 가장 가늠할 수 없는 게 이제 가족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. 사망자 대부분이 20대, 또 10대도 있고요. 라고 이제 소방당국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. 가족들도 만나봤다고요? 네, 저희 취재진이 만난 한 어머니는 둘째 딸이 성인이 되고 처음 맞는 할로윈이라 용돈도 줘서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. 이 오후 11시 55분에도 딸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.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이 이태원에 갔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에 오셨다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모두 취재진과 대화를 나눈 후 자녀를 찾으러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신원 확인이 다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? 네, 경찰이 채취한 DNA와 또 신원을 맞춰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려면 내일은 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. 시신이 안치된 병원 앞에서도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일을 많았습니다. 하지만 병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모두 149구의 시신은 서울과 경기 등 36개 병원에 나눠져 안치돼 있습니다. 예,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체육관에 나가 있던 박지영 기자였습니다.